그 다음에 만약 사원을 이렇게 검색한다고 할게요. 프람 웨어 앰프 노는 이거 만팩 이렇게 하면요, 이 프라이머리 키를 검색하잖아요. 이 프라이머리 키를 검색한 거는 이것도 실행 계획을 익스플레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타입이 콘스트로 나오거든요. 다른 인덱스랑 프라이머리 키로 검색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호프만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호프만의 키가 여러, 그 호프만이 있는 그 데이터가 행이 여러 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호프만 찾고 또 두 번째 호프만 찾고 세 번째 호프만 찾고 이렇게 도는데, 프라이머리 키로 할 이렇게 방금처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는 지금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만 100이라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한 개밖에 없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두 개는 있을 수 없다고요. 이게 프라이머리 키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로 검색을 하면 딱 데이터를 한 개 찾고 바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데이터 여러 개가 결코 있질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라는 겁니다. 얘는 처음에 인덱스에서 이걸 해갖고 만약에 히론 오브 뭐 하랄드스입니다. 이걸 찾았다. 그러면은 또 101번이 또 있는 걸 이제 찾지 않고 여기서 한 개 찾으면 바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인플로이즈 해보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어때요?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정렬이 돼 있죠.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로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찾으면은 테이블 자체가 프라이머리 키로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인덱스를 사용해서 찾는 것보다 이 테이블로 바로 그냥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빠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키 검색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를 보겠습니다. 디파트먼트를 보면 여기 UNI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유니크 키거든요. 지금 우리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부서 이름에 유니크 키가 걸려 있어요. show index from department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non-unique 0, 이게 유니크 키예요. 그렇죠? dpt name 이란 키 이름으로 column name dpt name에 걸려 있다. 또 제일 뭐 확실한 방법은 사실 show create 테이블이죠. 보면은 유니크 키 dpt name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키로 솔팅이 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에 특정 컬럼에다가 유니크 키를 주면은 그 테이블이 유니크 키로 솔팅이 돼요. 프라이머리 키로 솔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니크 키로 지금 솔팅이 되어 있잖아요. C부터 시작해서 S까지.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를 insert into department dpt name 갖고 여기 뭐 D0009 했으니까 010 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sales를 또 줬다 그러면 들어가지질 않아요. 이렇게 duplicate entry sales for key dp님 이렇게 duplicate entry 이런 말이 나오면은 primary key 또는 unique key에 같은 데이터를 또 넣으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게 이 중복 에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dpt name에다 중복 그게 걸려 있으니까 유니크 키가 걸려 있으니까 얘는 같은 데이터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니크 키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셀렉트를 할 때 만약에 from department where dpt
네임은 세일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일반 키보다 유니크 키로 걸려 있으면은 이 유니크 키로 검색할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테이블 자체가 이미 유니크 키로 솔팅이 되어 있고, 게다가 이 유니크 키도 아까 프라이머리 키로 검색할 때랑 마찬가지로 한꺼 검색하면은 다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일반 키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찾지만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는 딱 한 개 찾고 끝난다. 그래서 이것도 익스플레인을 해보면 타입의 콘스트, 이게 콘스탄트,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타입의 콘스트라고 나오면은 한 건 찾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 만들 때 외열절에서 이제 조건이 하는 걸 키로 만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학생 테이블을 만든다. 그럼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거는 서로 다른 학생들 간에 이메일을 공유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뭐 이메일을 같이 쓰고 전화를 같이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다가 유니크 키를 걸면은 나중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검색을 할 때 일반 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는다라는 거죠. 한 건 찾고 끝내니까. 그렇습니다. 인덱스를 만들어야 하는 컬럼,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인덱스를 만든다. 외어절에서 비교하는 컬럼, 올더바이로 정렬하는 컬럼. 우리가 올더바이를 할 때는 이게 정렬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올더바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인덱스에 따라서 정렬하면 되니까 정렬이 빠르겠죠. 그리고 그룹바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익스플레인으로 실행 계획을 확인합니다. 익스플레인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타입이에요. 다른 것보다 타입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 타입이 콘스트다. 그럼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를 사용해서 한 건을 가져오는 쿼리. 이거는 그 콘스트고요. 그리고 조인할 때 두 번째 이후에 있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조인한다. 이럴 때 EQREF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덱스 이퀄 검색할 때 그럼 REF, 전문 검색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풀 텍스트, 인덱스를 범위로 검색할 때 레인지, 테이블 풀 스캔할 때는 올, 이렇습니다. 이거를 조인해서 두 번째 이후에 있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조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디벨롭먼트 팀에 있는 사업 목록, 그럼 여기 DPT NO가 뭐 D005일 때 EMP NO 목록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 사원의 이름을 붙인다. 그러려면은 여긴 EMP NO밖에 없으니까 Employees에 보면은 여기 First Name하고 Last Name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First Name하고 Last Name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조인할 때 보세요. 여기는 EMP NO, 지금 이게 Employees랑 DPT EMP랑 1대N이잖아요. 1대N일 때는 이게 다하고 여기가 1이면은 조인할 때 DPT EMP를 먼저 시작해서 여기서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보통 조인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행이 100개고 뭐 Employees는 10개다. 그러면은 각각의 하나하나 마다 10개씩 다 찾아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으로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각 행마다. 그러니까 이 큰 쪽 테이블에서 작은 쪽 테이블로 조인에 들어갈 때 훨씬 조인이 빠르다는 거죠. 왜냐면 이쪽 테이블에 EMP-NO, 만약에 DPT EMP에 EMP-NO가 잡혔다, 그럼 이 EMP-NO로 Employees를 바라볼 때는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EMP-NO를 하나 찾았다, 그래서 이걸 DPT EMP로 조인해 들어간다. 그러면은 EMP NO가 어떤 특정 EMP NO인 게, 특정 4번인 게 DPT EMP 데이터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인할 때 이렇게 1대1일 때는 N에서 1로 조인해 들어가는데, 이렇게 N에서 1로 조인해 들어갈 때 그럴 때 EQREF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조인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간에 조인한다. 그래서 상위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하위 테이블의 포린 키다 그랬잖아요. 근데 꼭 조인이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사이로만 조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인은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인플로이랑 디파트먼트랑 만약에 이름이 뭐 어떤 사람 팀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같은 사람을 뭐 목록을 찾는다. 그러면 뭐 여기 DPT 네임하고 여기 employee first name하고 조인하고 해도 조인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조인은 지금 키로 조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primary 키랑 foreign 키 사이로 조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데이터로 조인하는 거잖아요. 일반 데이터로 조인하면은 EQRF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primary 키랑 foreign 키 사이로 조인할 때 이 foreign 키 쪽에 이게 다고 여기 이 프라이머리 키 쪽에 1이잖아요. 1땐. 그래서 요 다 쪽 테이블 먼저 찾은 다음에 1쪽 테이블로 이렇게 조인을 해 들어갈 때 이 조인에 들어가는 방향이 여기서 포링 여기 프라이머리 키일 때 그때 EQRF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풀텍스는 좀 이따 할 거고요. RF는 이제 아까 했고요. 레인지는 인덱스를 범위로 검색하는 겁니다. 이건 좀 볼게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디벨롭먼트 팀을 뭐 거쳐간 사원 목록을 만약 찾는다 그런 SQL 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디벨롭먼트 팀이 D005잖아요. 그럼 D005인 사원 목록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DPT env 있잖아요. select env no from DPT no. 그렇죠? where where DPT env네요. where env no는 DPT no는 D005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원이 부서 번호가 D005인 사원 목록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85,000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이름을 보고 싶다 그럼 이름은 지금 여기 DPT env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employee랑 조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using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env no가 primary key, foreign key 관계니까 여기다 env no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인은 항상 테이블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컬럼이 확장된다라는 거죠. dpt env랑 employees랑 테이블 옆으로 붙여버리니까 dpt env에 있는 컬럼하고 employees에 있는 컬럼하고 다 합쳐진 컬럼이 이 from 뒤에 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from이 뒤에 테이블 쓰는 거잖아요. 그럼 조인한 테이블 옆으로 붙인 테이블이 env no랑 같은 것끼리 옆으로 붙인 테이블이 큰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select를 env no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for first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익스플레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이죠. 처음에 dpt env에서 먼저 요거 그쵸? dpt no가 d005인 거를 먼저 찾아요. 예, dpt no가 d005인 거 이게 아니고 dpt env dpt env dpt env에서 dpt env에서 dpt no가 d005인 걸 찾아요. 키가 dpt no죠. 여기 보면은 이 테이블에서 dpt no가 00인 env no 목록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env no인 목록을 찾은 그 상태에서 employees로 조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d
DBT Amp 테이블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Improvise로 조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익스플레인을 해보면 알지만 조인하는 순서는 여기에 지금 Fram, Improvise, Join, DBT Amp 이렇게 쓰나 아니면 Fram, DBT Amp, Join, Improvise 이렇게 쓰나 DBT Amp를 먼저 찾고 Improvise를 나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인할 때 어떤 걸 먼저 쓰냐에 따라서 내가 쓴 대로 조인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실행 계획을 세우는 Optimizer라는 놈이 있어요. 최적화하는 애가 MariaDB의 Optimizer 엔진이 돌면서 분석을 해서 테이블 상태랑 쿼리를 분석을 해서 어떤 걸 먼저 조인할지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걔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웨어절에 지금 D005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웨어절 DPT노의 D00은 여기서 지금 D00인 찾은 거 앰프노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인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먼저 걸른 다음에 조인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만약에 인플루이즈에 있는 요 테이블 쪽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건절이 여기 있으니까 DPT노의 005인 것만 먼저 남겨놓고 그쵸? DPT노가 D005인 앰프노만 남긴 상태에서 인플루이즈랑 조인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먼저 조인을 해놓고 나서 그 나중에 DPT노가 005인 것만 찾는 것보다는 그렇겠죠. 먼저 DPT노 005인 걸 찾아놓고 그 다음에 조인하는 게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웨어절의 조건이 무슨 first date나 뭐 higher date, first name, last name 이런 데 있으면은 먼저 이쪽 데이터를 찾아놓고 조인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인 순서는 내가 쓴 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Optimizer 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웨어절에서 있는 조건, 웨어절에 있는 조건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where dpt node 써 있잖아요. 그럼 이 dpt node가 지금 dpt amp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dpt amp from dpt amp join employees로 들어가는 게 더 실행 계획이 일반적으로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range 검색을 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employees만 놓고 볼게요. 생일이 만약에 뭐 1960년도인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select 이렇게 볼게요. 그럼 employees where birth date between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1960년 1월 1일 and birth date 하고 1960년 12월 31일 이렇게 birth date 이렇게 찾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쓴 거랑 여기 between 쓴 거랑 똑같아요. between birth date between 1960년 01 and 그 다음 1960년 12월 31일 이렇게 씁니다. 그럼 똑같은데 여기서 익스플레인 떠볼게요. 그럼 지금 올이잖아요. 그럼 테이블 풀스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씩 다 뒤지면서 이 사람의 생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생일이 1960년 1월 1일보다 크고 1960년 11월 31일보다 작은 건지 1960년도에 태어난 사람 찾기 위해서 작은지를 일일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시간도 지금 너무 늦으니까 이게 지금 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0.108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0.108초 이렇게 너무 늦는데 그럼 벌스데이트에 인덱스를 주면
그쵸. 그러면 벌스 데이트로 정렬한 인덱스가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alter table employees add key birth date. 그럼 birth date 인덱스가 만들어졌잖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select birth date from employees. 요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일로 정렬된 모양 보면 생일로 쫙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일로 정렬된 모양의 인덱스를 얘가 만든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60년 6월 14일 생은 누구고 여기는 뭐 임플로이즈 탭의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정렬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데이터를 우리가 보세요. 정렬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찾을 때 1960년 1월 1일인 사람 찾고 1960년 12월 30 인덱스에서요. 인덱스에서 1960년 1월 1일인 사람 찾고 1960년 12월 31일인 사람을 인덱스에서 찾으면 그 안에 있는 범위들을 몽땅 다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스 데이트에 대해서 인덱스를 정렬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 생일이 1900 일일이 모든 테이블 임플로이즈 테이블 다 뒤지면서 생일이 60년 1월 1일보다 큰지 12월 30일보다 작은지를 다 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쵸?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은 단어를 뭐 B, C, D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찾는다. 그러면 일일이 모든 단어가 B, C, D인지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B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랑 D로 시작하는 마지막 단어 사이에 있는 건 몽땅 다 B, C, D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면은 이 첫 번째 거 그리고 이 마지막 거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빨리 찾죠.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익스플레인을 해보면 여기 타입이 레인지, 이거 범위 검색이라고 그래요. 요 타입이 레인지로 떨어지면은 타입이 레인지로 떨어지면 범위 검색이다. 제일 윗부분하고 제일 아랫부분만 찾고 그 안에 내용을 몽땅 가져오는 거, 이게 레인지 검색입니다.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SQL을 만들었을 때 타입이 all이다 그러면은 아 이건 테이블을 풀스캔 하니까 지금 되게 속도가 느리겠구나. 그러면 인덱스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특정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줘서 그게 타입이 all이 아니고 const나 eqreference나 ref나 fulltext.range 이런 것 중에 타입 중에 하나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써 있는 요 타입 제일 위에 써 있는 순서대로 const 요 순서대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를 사용해서 하는 검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후에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조인에 들어가는 조인. 그리고 인덱스 이퀄 검색. 그리고 뭐 풀텍스트 검색, 범위 검색. 이 순이다. 예, 이 순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O를 다 없애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타입이 all인 것이 항상 나쁘거나 모두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블을 풀스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임플로이즈 테이블에 요 젠더를 보면 지금 M 또는 F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인덱스를 만들면 전체 데이터의 지금 절반이 인덱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게 더 오래 걸리겠죠. 그냥 전체 테이블 풀 스캔을 해갖고 M이나 F인 걸 찾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select where gender는 M 이런 쿼리를 수행할 때는 그냥 테이블을 풀스캔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비교하면서 이게 M이냐 F인지 한번 인덱스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익스플레인 해볼게요. 이게 젠더에 지금 젠더에 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쿼리를 수행할 때 이 젠더 키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블을 풀스캔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타입이 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젠더에다가 인덱스를 잡아봤자 MariaDB가 자기가 분석하기에 아, 젠더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테이블을 풀스캔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갖고 풀스캔으로 실행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show index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카디넬러티라고 나오죠. 분포도 이게 4라고 나왔어요. 지금 요 show index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이 인플로지 테이블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젠더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본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알고리즘으로 찾아낸 근사치입니다. 실제로 젠더의 카디널리티는 실제로는 2죠. M하고 F밖에 없어요. 근사치를 이제 4로 나온 건데 이렇게 카디널리티가 떨어지는 거, 카디널리티가 한 자릿수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인덱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어도 MariaDB가 그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MariaDB 그 다큐멘테이션에 보면은 20%로 잡습니다. 대략 20%. 약 10%에서 30% 사이에 있는 그런 분포도를 갖는 데이터는 인덱스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테이블, 만약 전자공학과 학생 테이블 만들었어요. 그럼 반, 그럼 1반, 2반, 3반, 반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카디널러티가 3이 되는 거고 분포도가 33%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그렇게 분포도가 높은 것들, 보통 20%가 넘는 것들은 인덱스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더라도 인덱스를 MariaDB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행계획으로 이렇게 익스플레인에서 실행계획을 보잖아요. 이 실행계획은 실제로 이 쿼리를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0.001초 만에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show index에서 employee점이 cardinality 확인하고 인덱스가 뭐이고 카디널리티가 어떤 거를 확인하고 또 이 SQL 구문을 분석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라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MariaDB가 이렇게 실행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MariaDB가 이거를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낸 게 아니고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실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SQL 문의 앞에 explain을 붙이면 그 MariaDB가 우리에게 실행 계획을 보여줘요. 그 실행 계획은 상당히 중요해요. 뭐랑 똑같냐면은 내비게이터에서 경로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은 부산까지 뭐 5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 뭐 어떤 길로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산까지 가보고 어떤 길이 제일 빠른가를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냥 현재의 교통 상황이나 그런 걸 보고 이러이러한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를 거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랑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은 실제로 쿼리를 실행하는 건 아니다. 실행하기 전에 인덱스가 뭐가 있고 카디널러티가 어떤 걸 확인해 갖고 우리한테 계획을 이렇게 실행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도 내비게이터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스마트해질수록 더 길을 제대로 찾겠죠. 그리고 좀 내비게이터가 좀 오래되고 후진거거나 뭐 교통상황 잘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엉뚱하게 알려주고. 실행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은 우리가 어떤 쿼리를 하고 이렇게 익스플레인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쭉 해갖고 많이 익스플레인 이렇게 해봤잖아요. 볼까요? 이런 익스플레인을 해갖고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걸 하겠습니다. 세웠을 때, 이 실행 계획이 항상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DB의 버전이 바뀔 때마다, 실행 계획이 조금씩 바뀌거나 더 발전하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실행 계획은 항상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어떤 쿼리를 실행하면 어떤 실행 계획으로 나온다라고 확실히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익스플레인을 돌려봐야지 알아요. 익스플레인을 해보기 전에는 실행 계획이 뭔지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실행 계획은 바뀌고 또 마리아DB 버전에 따라서 실행 계획이 점점 발전하고 달라진다. 그렇습니다.